이번에는 활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활은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활은 바람을 한 줄 정도, 한 50cm만 보시고,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꼭지를 여기다 대고 돌려버려요. 그리고 요 사이로 다 꼭지를 집어넣으세요. 요 사이. 그러면 이게 안 풀어져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방울 하나 또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요. 그리고 꼭지에 이렇게 사이로다가 이걸 집어 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줄이 남는 데다가 같은 색깔의 풍선을 묶습니다. 그래서 이 팔의 길이를 좀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화살을 만들어야 되겠죠. 화살은 끝에서 한 5cm만 남기시고, 화살이 삐죽해야 되니까 5cm 남기시고, 한 이 정도를 잡으신 후에, 여기부터 잡으신 후에, 이게 해보세요. 잡으신 후에 바람을 빼버리세요. 그 다음에 묶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방울을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대고서 돌려버리세요. 그리고 사이로다가 집어넣습니다. 화살촉을 길쭉하게 해주면은 비죽하는 화살이 되죠. 그러면 여기서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은 멀리까지 나가는 화살이 됩니다.